모레까지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. 오늘은 강원도를 비롯한 동쪽 지역에 낙뢰를 동반해 요란한 소나기가 내렸는데요.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내리겠고 비가 내릴 때는 돌풍이 불거나 벼락을 치고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서울 등 서쪽에는 5에서 40, 동쪽은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. 특히 경북 내륙에는 시간당 최고 50mm 안팎 매우 강하게 올 때가 있겠습니다.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내일도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. 덩달아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. 당분간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. 낮 기온은 서울 27도, 남부지방도 대구 29도로 예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다만 주 후반부터는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